예, 반갑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도대체 술이란 무엇인가? 그거 뭐 파는 음료들 중에 이제 술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몇 도부터를 술이라고 할 거냐? 제로 알코올 같은 것도 혹시 보셨을 텐데 이 제로 알코올도 잘 보시면 진짜 제로가 있고요. 0.00 몇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주세법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그 술에는 세금을 먹여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알코올 함량이 1도 이상인 음료를 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99까지는 술이 아닌 거죠. 예. 그렇지만 많이 마시면 그것도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할 때 이제 음주 측정하면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제로하고 제로하고 비슷한 거가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알코올 음료라고 하고 막 드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불어보시면 후 불면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술을 마시면 이제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이 잘 받아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의 분들이 술을 조금 마셨을 땐 별로 그렇지 않은데 좀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지 다음날 좀 힘들어한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그게 생기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에탄올이라는 걸 우리가 마시게 되는데 이 에탄올이라는 게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이고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머리가 아프게 되고요. 또 울렁거리거나 토한다든지 또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나는 그게 안 붉어지는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쟤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셔도 얼굴이 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게 잘 안 쌓이게 몸에서 빨리 분해가 되는 분들이고 그게 좀 덜 분해되는 분들은 한 잔만 마셔도 불그레해져가지고 넌 도대체 얼마나 마셨냐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남들보다도 훨씬 덜 드셔야 됩니다. 예, 남들의 절반 이하로 드실 것이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술 마셨는데도 100살까지 사는 분들이 있고 한 잔도 안 마셨는데도 오래 못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얘들이 이제 몸에서 잘 대사가 되면 이제 초산이라는 걸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으로 배출이 되는 게 정상적인 코스인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양의 술이 들어오게 되면 해독을 다 못 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독성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숙취가 되겠습니다. 음주 관련해서도 경고 문구들이 이렇게 집어넣게 담배는 확실하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 이거 피면은 폐암 걸려서부터 쭉 다 있는데 술에 대해서는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강제로 넣으라고는 하는데 요만한 글씨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여하튼 경고 문구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라든지 유산 그다음에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한다. 또 다른 문구는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 다른 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한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라고 이렇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아마 못 보실 겁니다. 그럼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영향들이 생기냐를 이렇게 정리해둔 데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주로 암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적혀있긴 하지만 식도에서는 식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식도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식도염은 뭐 많이들 느껴보셨겠지만 이렇게 뭔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시린 느낌 나는 그걸 이제 식도염이라고 하는 거고 식도암은 식도에 암이 생긴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알코올 마셔서 유방암이 생긴다니. 예, 유방암의 발생도 올려준다고 되어 있고요. 심장혈관과 관련해서는 심장병을 많이 일으키고 또 고혈압을 유발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위장이 사실은 들어가서 식도를 거쳐서 위장이 제일 그 술에 뭐랄까요? 오랫동안 잘 노출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온갖 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위암이 잘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위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흔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궤양, 그러니까 염증을 넘어서서 이제 파이거나 구멍이 나게 되면 이제 되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위궤양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피까지 나버리는 위궤양까지 생기면 자칫 생명까지도 급성으로 위암은 바로 돌아가시진 않잖아요. 근데 출혈성 위궤양은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음은 하여튼 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소장에도 이제 염증이 일으킨다든지 흡수불량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하고 뇌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손해가 변성이 오게 돼서 이제 몸에 머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알코올성 치매라는 병들도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성
우울증성 정신장애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 안에도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만성적으로 인후염이 잘 온다고 되어 있고 구강암의 발생도 예,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도 사실은 제일 힘들어하죠. 술이 들어가면 간이 제일 힘들어요. 콩팥보다는 간이 힘들어하는데 지방간이 일으킬 수 있고 알코올성 간염이 일으킬 수 있고 간병 경변이라서 간경화 예, 그거 생길 수도 있고 간암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췌장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급성적으로 췌장염이 생긴다든지 계속 술에 노출되면 만성췌장염이라든지 당뇨의 위험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장도 대장의 염증이라든지 암을 늘리기 때문에 음주는 우리 몸에서 사실 영향을 안 끼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머리끝서부터 다 발끝까지 다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고 머리는 왜 그러면 탈모 얘기할 때도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탈모가 잘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발톱 건강까지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실 때 기분이 조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 잔만 마셔도 기분 너무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시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그거가 주는 그 즐거움보다는 내 몸이 겪는 어떤 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술을 가급적 안 먹었으면 좋겠다. 예.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러면 알코올이 이제 들어와서 몸 밖으로 나가는데 시간들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쭉 보면은 몸이 어느 정도 변했을 때 몸 밖으로 나갈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를 또 계산들 다 해놨습니다. 감정의 변화, 기분이 좀 좋아지는 정도는 2시간 있으면 이제 이게 몸 밖으로 나가고 안정이라든지 편안감을 느낄 때 있거든요. 되게 불안하거나 힘들 때는 또 그런 거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한 4시간 정도가 걸리고 그 외에 술만 마시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들뜨시는 분들 있죠. 네. 내가 말이야. 그런 분들 이제 감정과 행동이 격앙되고 판단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6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러고요. 이제 술을 더 많이 드시게 되면 움직임이 좀 둔해지고 말이 이제 좀 꼬이기 시작하죠. 예, 그럴 때는 몸에서 없어지는데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술을 드시고 집에 와서 다음날 출근할 때 차를 몰면은 걸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명백하게 완전히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고주망태가 됐다라고 하는 그 정도일 때는 10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시간이 지나도 한참 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0.41%에서 0.50% 사이가 되면 가장 높은 상태인데 그럴 때는 호흡에 마비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하고 폐가 기능이 멈춰버리는 심폐정지로 인해서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보통 그 정도 되면 힘들어서 본인 못 마시는데 옆에서 강제로 마시는 게 사실은 마시게 하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은 너무 많이 마셔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주로는 5잔 이상, 위스키는 5잔 이상, 맥주는 조금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맥주 물론 이렇게 큰 맥주 아니고요. 그 맥주 글라스. 글라스 기준으로 했을 때 8잔을 마시면 명백한 중독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위험 음주라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건 위험하다라고 아예 딱 정해놨는데요. 한 번 먹을 때 남자 같은 경우 7잔 이상, 여자 같은 경우 5잔 이상을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봐주는데 두 번 이상을 먹는 사람들을 고위험 음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활 속 절주 실전 수칙이라 그래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두 번째는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원샷을 하지 않는다. 옛날에 꺾어 마시면 막 때렸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꺾어 마셔야 된다. 예. 그다음에 폭탄주는 마시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음주는 3일은 금주를 하고서 예, 먹는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게 제일 나쁘고요. 적어도 하루 내지 이틀은 꼭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론상으로는 3일 금주하고 나서 월목을 먹던 화금을 먹는 게 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덜 물론 제일 안 먹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신다면 그 정도의 기간은 뛰어야 간이 덜 힘들어한다라는 거고요. 술은 사실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된다면은 꺾어 마셔야 된다. 한 번에 멋지게 마시는 거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 그런 건 다 20세기랑 버려버리시고 21세기에 새롭게 시작하실 때는 술은 무조건 꺾어 마신다. 그다음에 술은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먹는 거지 누구의 눈치를 본다든지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마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정신을 위해서 적절한 음주 가급적 안 마시면 제일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된다면 최소량으로 마셔서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선에서 멈춰야지. 사실은 또 뭐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또 그런 얘기 하신 분들, 야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 아무데도 없던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분명히 취하지 말라고 돼 있죠. 취하지 말라. 취해서 이제 실수할까봐 두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 실수하게 되죠.
한 잔 마시고 실수하는 사람 거의 없지만 이게 세 잔, 네 잔, 다섯 잔 넘으면 100% 실수합니다. 네. 다음날 막 이제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도 있고 자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발로 막 이렇게 입을 킥 하는 경우 내가 왜 술 마시고 저랬지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은 한 번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반복이 된다면 사실 이 사람은 의도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술은 최대한 적게 마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에서 마셔야 되는데도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적게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술 마시려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또 마시잖아요. 예, 그렇죠. 반주로 한 잔은 어때요? 아, 반주로 한 잔이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네. 양 자체가 많지 않을 수는 네. 분명히 있는데 계속 그렇게 술에 노출이 되다 보면 술이 취했을 때 술 취함을 덜 느낍니다. 이게 아. 내 몸이 세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감각에 무뎌지는 거기 때문에 반주는 정말 좋지 않다. 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먹은 술의 양이 사실은 문제이기 때문에 나눠서 먹는다. 물론 포금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전체 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이다. 아, 이렇게 정리할 그렇군요.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언제나 유쾌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 꼭 짚어주시는 강의인데요.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예, 술과 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중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